윤석열. 아, 이게 어디냐면 통일 자문 회의죠. 그 평화통일 우리가 네. 평화통일 자문회의 그 자문위원들 앞에서 반 대한민국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네. 연설을 한 겁니다. 반 자유 세력에서 반 국가 세력에서 이제 반 대한민국 세력이 됐습니다. 네. 다음 나올 말은 이제 반 윤석열 세력. 사실은 반 윤석열이라고 해야 될 거를 그렇죠. 자기가 짐이 곧 국가니까 네. 반 대한민국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 평화통일자문회의가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해도 네. 실제로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단체로 좀 기능을 했습니다. 그럼요. 어느 정도는. 아, 저도 평통 자문위원이었어요. 그러십니까? 예, 예. 저는 거기 강의도 갔었고 그러거든요. 예, 예.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다 잘렸어요. 그러니까 다 잘리면서 거의 자유총연맹 같은 단체로 변질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전쟁을 위한 돌격대 예. 이런 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원래 이 평화통일 자문회의가 그 처음 생겼을 때는 그 전두환의 수호부대처럼 이렇게 만들었던 관변단체였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네. 노무현 대통령을 거치면서 네. 중립적인 조금 그 성격이 정말 통일에 대한 어떤 고민들과 또 다양한 그 행사들을 개최할 수 있는 지역 단체 네. 연맹 같이 이렇게 됐었는데 그런데 그걸 또 이명박 박근혜가 다시 관변 단체로 되돌려놨다가 네.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정상화시켜놨더니 또 되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단체 무시무시한 단체입니다. 회원들이 되게 많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다 지역에 그냥 뿌리내려져 있는 지역 유명 인사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선거할 때 이용하면 딱 좋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장이 아마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장이 네, 대통령.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정부의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단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 반대한민국 세력은 사실상 지금 계엄령을 선포할 수 할 때 잡아놓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세력을 반대한민국 세력이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들. 네. 한마디로 치고 싶은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이 반대한민국 세력인 거죠, 뭐.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반대한민국 세력은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 장면 직접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충격적입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한 1분 15초 정도 되는 영상이니까 보시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자, 보시죠. 되겠습니다. 네. 이 국기 깃발에 대해 의미는 아십니까? 네. 네. 그 자위함대기가 씁니다. 네? 네? 우길기인가요? 이 비슷해가지고 네. 잘 뭐 우길기 같기도 하고 자위함대기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이 흑백 사진과 이 일본군 제복이 안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우길기죠? 네. 전범기. 이게 우길기하고 자위함대기하고 비슷해가지고 헷갈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보시면 그렇게 알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우길기입니까? 밑에 게 우길기로 알고 있고 위에 게 자위함대기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게 전 일본 제국주의의 맞습니다. 육군기고요. 위에 게 네. 일본 제국주의의 맞습니다. 해군기입니다. 예, 예. 그 일본 제국주의 해군기를 그대로 이 전범기를 그대로 현 자위대 해군이 쓰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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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확히 해군은 네. 아니죠. 해상 네, 여기에서 예, 스톱 같이 앉지만 비슷합니다. 예, 스톱. 자, 여러분들께도 여쭤볼게요. 위에 그 자위대 함기와 밑에 있는 일본 제국 육군기 네. 차이가 많이 보입니까? 약간 이제 원이 왼쪽으로 쏠렸다, 예. 찌그러졌다, 그거만은 예. 없죠, 똑같죠. 그래서 아래 거는 우길기고 위에 거는 자위대함기라고 이 정부는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 없다는 얘기죠. 예. 위에 걸 달면 그걸 깨기 위해서 장경태 의원이 이전에 흑백 사진 지금 요거 요걸 전체 화면 한번 바꿔주세요. 지금 그냥 우길기로 통칭해서 예. 그냥 섞어 썼단 얘기예요. 섞어 썼어요, 다 이게 이거나 저거나 뭐. 그냥 디자인의 차이다라고 섞어 썼다고요. 그래서 저런 문양은 전부 우길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통적으로 저런 문양을 전부 우길기라고 얘기하고 네. 해군
그때 당시 해군들은 양 옆으로 살짝 기울어진 걸 썼고 육군은 정 가운데 있는 걸 썼고 육군이니까 정 가운데 해군이니까 살짝 기울여서 이렇게 쓴 거잖아요. 다 우길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아니 그럼 뭐 일제 그 군국주의 세력이 썼던 해군기는 괜찮은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침략 제국주의 군대 군국주의 세력의 깃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은 거죠. 지금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네. 제가 우길기하고 해군 자위대항기하고 비슷해서 헷갈려서요.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기사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내용을 다룬 기사가 장경태 의원이 실수했다고 얘기를 나옵니다. 레알입니다. 제대로 판명을 해서 얘기했는데도 장경태 의원이 호통을 쳤다고 얘기를 해요. 무식한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죠. 장경태 의원이 얘기한 것의 핵심은 저 우길기 문양의 깃발들을 전부 통칭해서 우길기라고 했고 그렇죠. 그게 다 전범들이 공이 사용했던 깃발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위대함기라고 당신이 말하는 그거를 예. 일본 육군들이 저렇게 들고 다녔다. 그렇죠. 저 우길기다 저거. 사실 똑같은 거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아니라고 억지를 쓰는 거예요. 쟤네들은. 네. 그 우길기 아니에요. 이게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원래 일본이 한국에 그 들어온 것 자체를 예. 사실은 거부했었죠 옛날에는. 그런데 예. 들어오는 것까지는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여서 통과를 시켰는데 여기에다가 저 우길기를 달고 들어오는 바람에 또 문제가 됐어요. 예. 아니 우리 이제 민족 감정을 건드려서 예. 그러자 이제 만들어낸 변명이 저건 우길기가 아니라 해군 자위 자위대함기다 예. 이런 이제 변명을 만들어낸 겁니다. 거기서 시작된 논란이에요 사실은. 아예 일본 해군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으면. 저런 문제도 없었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친일 행위를 지금 아주 뭐 노골적으로 급격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는 유사시에 한반도에 자위대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협약까지 또 기시다가 와서 예. 체결하고 왔습니다. 예.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뭐 말리기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 이 일베 등등의 그 아주 작은 디테일을 갖고 시비 거는 애들한테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걔네들이 진짜 실제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일본 자위대항기와 우길기도 구분하지 못하는 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나치 피자 표시도요. 네. 하나만 있는 거 아닙니다. 당연하죠. 여러 개 있습니다. 크로켓나이츠. 네. 그 변형된 표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로켓나이츠는요. 네. 그 변형돼 있는 것들도 다 처벌합니다. 네. 그걸 봤습니다. 독일에서. 네, 똑같이 취급하죠.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들이 지금 진짜 이 국무위원들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정신이 아닌 것들이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네. 장경태 의원이 말하는 핵심이 뭔지도 몰라요. 모르면 가서 물어라도 봐야지. 저는 미디어 비평을 갖다가 지금 96년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의 언론 환경이 최악이에요. 네. 진짜. 독재 정권 때도 이러지 않았어요. 우길기는 우길기라고 했어요. 그때는. 이런 얘기를 하면 국무위원이 못 됐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에도.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이명박 정권 때도. 못했죠. 못했습니다. 감히 이런 짓은. 박근혜도 부담스러워서 굉장히 힘들어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한일 관계 푸는 걸. 여러분들, 장경태 의원이 얘기한 건 뭐냐. 일제 그 제국주의 군대가 다 두루두루 우길기 문양을 자기네들 그 군대의 깃발로 썼고. 네. 그래서 그걸 전범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전범기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뭐 이상한 또 논리들을 갖다 붙잡아내니까 네. 그러니까 우길기라고 통칭하는 중립적인 표현을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길기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꼼수처럼 인유한 의원이 저 우길기를 제작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지금 발의하겠다고. 아 그래요? 네, 국민의힘에서 근데 6명 찬성해서 아직까지 발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인유한이 또 그 문자 들켜가지고 뭐 좀 예. 해보려는 모양이네요. 예. 아. 가증스럽죠. 예. 그러면 뭐 다 해야죠. 우길기 그리다가 실수로 이렇게 잘못 밀리면 예. 저 자해대항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삑사리 나면. 예. 예. 그것도 금지해야죠. 전범기를 다 금지하는 걸로 가야죠. 우길기 문양을 쓰고 있는 모든 깃발을 금지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전범기 다 금지시키면 됩니다. 네. 네. 확실히 이제
아시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반국가 그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 군 전방 지역에 CCTV 1,400여 개 설치했다고 제가 보도해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변명은 전부 중국 부품이 들어가 있어서 네. 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서 바꾼다라고 했는데 해킹 위험이 있다 네. 그런 건데 전혀 믿겨지지 않잖아요. 미심쩍죠. 왜 이 시점에서 그것도 한꺼번에 다 철수할까? 네.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사실 그게 문제였다면 시작부터 쓰지 말았어야 되고 네. 그걸 인지한 순간부터 부분적으로 계속 교체를 했으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 번에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일제 이거를 갑자기 이사관 명분으로 갑자기 철수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들이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도록 하겠다. CCTV 기록으로 남지 않겠다. 않게 만들겠다. 이런 의도 아니냐 하는 의심을 살 수 있죠. 게다가 일부 부대에서 휴대폰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그런 제보들도 들어온다고 해요. 그런 것도 SNS에 올라오더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CCTV로 24시간 감시하는 것들을 막아놓고 네. 혹시라도 그 군인들의 휴대폰에 증거가 남을까봐 휴대폰도 사용을 제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의심스러운 흐름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럼 결국 이거는 국지전을 일으키려고 하는 음모 아니냐. 네.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네. 의심이 듭니다. 그렇게 의심이 들죠.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게 보도가 이 11일 날이니까 어제잖아요. 어제 나오자마자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1,300여 개 정도 이렇게 묶어야 돈이 되니까 사랑하는 또 어떤 기업이 있나 보다. 그 기업에 돈을 몰아주거나 한꺼번에 철수해야지 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한 번에 또 수주를 받아야. 네, 하나당 만 원씩만 남겨도 얼마예요. 그렇죠. 1,300개면 만 원씩만 남겨도 1,300만 원이잖아요. 근데 군에 들어가는 시스템이니까 만 원은 아닐 거예요. 만 원 남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다 또 공사비 들어가죠. 공사비 들어가죠. 철거비, 공사비 그렇죠. 뭐 등등 뭐. 소프트웨어까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건 또 뭡니까? 이거 따끈따끈한 그런 그 제보입니다. 몇 시간 전 판교 상황이래요. 네. 이게 국군의 날 훈련인가? 일단은 네. 훈련이라고 해명을 한 모양이에요. 아,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럼 뭐. 계엄령 연습이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것만 봐도 여기 찍힌 것만 봐도 몇십 대예요. 네. 아주 드문 일이죠. 이런 식으로 훈련하는 경우에는. 헬기를 좀. 24대입니다. 저 화면 안에 찍힌 게. 네. 그럼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안 찍힌 것까지 치면. 그 흐름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약간 자신감이 넘쳐 보이잖아요. 네. 김건희가 사진 찍는 게 저는 그 절정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뭐 한덕수의 태도. 김용현의 태도, 윤석열의 이거 배째라 이런 것들이 저런 것들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냐. 예. 실행에 옮길지 아닐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든든하게 자기들은 준비를 끝마친 상황인 거죠. 예. 블리트님께서 저도 봤어요. 40대 이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제보해 주셨습니다. 헬기 편대비행. 헬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말 기동성 있는 타격을 하거나 그렇죠? 전쟁에는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요즘에. 전쟁에는 못 쓰죠. 예, 오히려 저거는 국내용으로 더 쓰임이 네.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수작전하는 그런 그 네. 부대를 갖다가 투입하고 나중에 데려오고 할 때나 헬기를 쓰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헬기 하면 우리는 아주 소름이 돋는 5.18 그렇습니다. 예. 5.18 떠오르죠. 기총소사 네. 이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굉장히 위력을 발휘한 게 헬기고요. 그럼요. 현대전에서는 헬기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대공무기가 발달해가지고 그렇죠. 거기다 네. 이제 요즘엔 드론의 시대이기 때문에 네, 네, 네. 드론으로 갖다가 조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뭐 북과 관련된 훈련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왜 헬기로 저렇게 많이 할까? 차라리 뭐 이글이니 뭐니 이런 훈련에 보면 헬기가 동원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다 전투기지. 게다가 이렇게 평산마을에 힘없는 직원을 피습하고 8분간 구타를 하고 이런 세력들이 반대한민국 세력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수술도 못할 정도로 부어있는 그런 상태라고 그러니까 애초에 안에 있는 마당에서 그 시비를 걸어서 그 마당에서 폭행을 시작했고 밖으로 나와서 밖에 있는 마당
심지어 도로 밑으로 밀쳐가지고 떨어뜨려서 논 이란까지 가가지고 사람을 폈어요. 8분 동안. 그거 참 희한하네요. 이거는 테러예요. 네. 거의 뭐 목적을 가지고 때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폭력이네요. 예. 우발적인 폭력이라고 보기 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우발적인 폭력이라면 한두 대 때리고 마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 어떻게 우발적 폭력입니까? 이 테러를 반드시 규명해야 되고 그리고 배후의 세력이 있는 거 아닌지를 따져봐야 되고요. 딱 두 마디를 물어봤어요. 이재명 대표 언제 왔다 갔어요? 이거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 언제 옵니까? 이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아, 그 사람이? 네. 문재인 대통령 나올 때까지 자기는 여기 있겠다. 그러면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폭행하려다가 네. 화가 나서 그 직원을 때렸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뭐 자기는 불친절하고 막 그래서 자기를 쫓아내려고 그래서 때렸다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뭐 항상 그렇겠죠. 우발적인 범죄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 양형의 보탬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계획 범죄죠. 그러네요. 거의 흐름이. 계획 범죄잖아요. 거기까지 그 사람 없는 시간에 일부러 간 겁니다. 문 닫을 시간에. 그래가지고 사람이 없다는 거 확인하고 패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반국가 세력들 빨리 잡아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경태 의원이 요즘에 진짜 열일하고 있는데 이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반대한민국 세력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부천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죽고 장례식이 진행되는 기간인데 그 기간에 가서 골프 쳤다는 거예요. 뭐 사실 그렇게 봐야 된다기보다는 반국가 세력의 원조가 바로 윤석열 부부라고 봐야죠. 그럼요. 예, 국가를 사유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탈취해서. 예. 예. 골프장 확인되면 이거는 뭐 진짜 이런 게 바로 탄핵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뭐 골프 좀 친다고 어떠냐 그러는데 아니 골프를 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대놓고 치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 미국의 국가 원수 만나서 골프 치고 이런 것들에 누가 뭐라 그럽니까? 이명박이 거기 가가지고 골프장에서 운전했으니까 뭐라 그랬지. 쪽팔리게 거기 가가지고 골프 친 것 같고 누가 뭐라 그랬어요? 기시다가 가다가 기시다가 아니라 아베가 골프 치려고 달려가다 자빠지고 난리가 나서 그래서 욕이 된 거지 골프 친 것 자체 갖고 뭐라고 안 했잖아요. 네. 여기서도 등장하지만 이거는 김건희를 위한 그런 행사였어. 행사라고 봐야 돼요. 8월 24일이 왜 그러냐면 그때 못 돌아다녔거든요. 김건희. 아, 네. 그렇잖아요. 사진도 못 찍고. 예. 답답해 하니까. 예. 그래서 한성대 골프장이라고 군 골프장인데 5시 이전에 대부분은 모든 게 끝나고 5시 이후에는 라운딩 자체가 없대요. 사람들 다 내보내고 확인하고 그리고 골프를 쳤다는 겁니다. 그러니 김건희를 위해서 친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럼, 네. 그럼 윤석열은 안 쳤겠네. 같이 쳤대요. 옆에서 이렇게 볼라주는 것만 한 거 아니에요? 아, 그랬나? 예, 뭐 동등하게 쳤을까요? 경호처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한 명이 같이 쳤다고 해서 그게 김용현이 아닌가 했는데 김용현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자기가 그게 사실이라면 옷 벗겠다고 했습니다. 걔네들은 옷을 잘 벗어요. 이 김건희가 지금 보세요. 자살 예방 전도사가 되고 싶대요. 그러면 자기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이나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부부가 네. 한국인들의 자살률을 지금 끌어올렸어요. 네. 그 윤석열 정권 들어서 자살률이 제가 기사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는 한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제가 확인한 것 같거든요. 네.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자살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네. 윤석열 정권 이후에. 네. 그러면 자기들이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갑자기 뭐 자살 예방 전도사가 되겠다 그러면 이거는 한국의 자살률을 더 높이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정신 상태가 난 진짜 정말 궁금한 게 네. 보세요. 네. 자기가 백 들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듀얼백 그 갖고 사람들 억지로 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울분이 쌓여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불공정한 상황에. 네네. 네.
자살하지 말라 그러고. 자살할. 그래놓고서 또 추석 때는 한복 입고 인사한다 그러고. 그렇게 미치겠잖아요 지금. 이게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너희들 이래도 안 죽을래? 뭐 이런 거랑 비슷해요. 거의 이제 국민들을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문을 하고 계시고. 고문이야 고문. 그다음에 추석 연휴를 완전히 망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추석 밥상 위에 본인이 올라가려고 저러는 거다. 그렇죠. 지금 이 한강 다리를 찾는데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기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주변에. 사진사가 지금 사진 찍어갖고 뿌리고 있는 겁니다. 저거. 비공개 방문이라고. 그러면서 비공개라고 얘기하죠. 네. 왜 기자들을 대동하지 않고 비공개로 방문할까? 그래야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대놓고선 내가 이걸 찍고 다닌다 이러면 또 사람들이 미쳤다 뭐 사진 찍느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사실은 비공개로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매번 들킨다. 네. 이렇게 이제 뻥을 치기 위해서 저러는 거죠. 맞습니다. 하여튼 하는 짓마다 그 제가 볼 때는 치졸합니다. 치졸하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연출된 사진인 거예요. 그럼요. 네. 아 연기 장렬하지 않습니까? 네. 발연기. 네. 어? 아 발연기. 아 얼마나 쓰면서 찝찝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찍어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사전에 시나리오들이 있었고 그 시나리오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기자가 있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질문 쏟아지기 시작할 텐데 디올백 진짜 바로 그 즉시 돌려보내라고 했습니까? 이런 거 질문 그렇잖아. 하면은 기분 잡치고 표정 관리 안 되고 연기가 안 되잖아. 그러면 몰입을 못 하잖아. 사진 찍는데 방해됐죠.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국민 고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퍼포먼스로. 의상도 청바지에 하얀 티로 맞추고 간 거예요. 일부러. 박지원 의원이 그래서 국민 염장지를 사진을 공개한 대통령실이 바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대통령실은 바보가 돼도 김건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김건희가 하라는데 안 하면 그때 다 죽을 텐데 네. 네,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근데 국민 10명 중 6명이 김건희의 불기소를 권고한 게 잘못된 결정이라고 하고 있고 네. 또 최재형 목사님은 나도 같이 처벌해라. 농계 작전을 갖다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직까지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 저렇게 쳐돌아다니는 거. 네. 이제 뭐라고 분석? 이제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네. 내가 앞으로 사진 찍는데 아무 지장 없다. 그리고 국민들은 나를 결국 좋아하게 될 거다. 그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진짜 이거는 자신감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사리 분별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리 인기가 없는데 내가 나서서 이런 행동을 하면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는. 그렇게까지 머리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김건희가. 그러면 왜 필요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찍으면서 쉽게 하면 국민한테 선전포고하는 겁니다. 나는 내 갈 길 갈 건데 이제 앞으로 처신들 잘해라. 반국가 세력 될래? 반대한민국 세력 될래? 아니면 나를 이쁘다고 해줄래?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가 눈치 보는 시절은 끝났다. 총선 전까지 이제 눈치를 좀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총선 이후에 윤석열이 강한 입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 비상식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전국을 돌파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지금 준비까지 끝마친 상황이거든요. 이게 사실상 저도 이제 소장님과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차마 이렇게 말을 꺼내지 못했던 게 이게 사실상 그냥 선전포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마 하는 생각들 때문에 다들 조심조심했지만 지금에 보여주는 모든 행보를 봤을 때는 이제 선전포고를 했다. 본격적으로. 앞으로 한번 붙어보자. 누가 이기나. 뭐 이런 식의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선제타결이라는 얘기 블리트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대통령이야. 그렇죠. 행세를 하는 게 아니라. 똑똑히 봐. 네, 그렇죠. 이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덤벼도 나를 못 이겨.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보통 인정 욕구가 있는 사람은 네.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원 받으려고 사진을 여러 가지 찍었는데 네. 호응을 안 해주잖아요. 아 열받잖아요. 예예예. 그 백설공주를 누가 어떻게 해요? 계모가 죽이죠. 죽이라 그러잖아요. 결국 예. 죽여서라도 자기가 제일 인기를 끌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을 싹 죽여서 자기 이쁘다고 안 하는 이쁘다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그 김건희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상 학대를 당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네. 인정 욕구가 강하죠. 네. 그래서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사랑받고 인정받고 관심받고 예, 관심받고. 네. 근데 네. 그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화가 나죠. 화가 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노했네요. 진짜. 네, 그래서 뭐 살인까지도 지시할 수 있는 그 백설공주 동화에 네. 하면 네.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사실상 살인 면허들을 듣겠다 이렇게 봐야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은 뭘까요? 저는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한동훈의 시그니처 포즈를 일부러 연출하고 사진도 이런 걸 갖다 배포를 했어요. 네. 일부러 이건... 일부러 했다면 그거죠. 한동훈은 아바타다, 짜가다. 내가 원조다. 아. 그러면 한동훈이 대권 주자가 아니라 나다 이런 얘기도 될 수 그렇죠. 있겠네요. 예. 이게 한동훈을 그냥 공식적으로 밟아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네 맞습니다. 저 왜냐하면 저 시그니처 포즈를 갖다가 한동훈 빠들이 엄청 빨아주고 있어요. 맞아요. 아 우리 한동훈 장관님 허리손 나왔다. 허리손 포즈 와 너무 멋있어요. 이 지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대놓고 지금 이 한 건의 그 퍼포먼스에 지속적으로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남 따라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이 여자. 그렇죠. 그래서 남 따라하는 포즈가 있다라고 지적받으면은 그거 뺐을 거예요, 사실은. 네네네. 근데 그걸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이라면 내가 원조다. 저놈은 가짜다. 동훈아, 너 큰일 났다, 너. 너 끝났어, 너. 그러니까 김건희하고 한동훈이 제가 볼 때는 사실상 둘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아니냐. 네. 윤석열은 거기에 들러리 서는 거 아니냐. 맞아요. 하는 의심까지 들어요. 지금 있잖아.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당정 갈등이 아니에요. 네. 김건희와 한동훈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제가 김건희의 검찰이 됐다 그랬잖아요. 실무정의를 딱 꽂아놓으면서 검찰이 완전히 김건희로 장악이 된 거예요. 김건희한테 충성맹세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럼 문재인을 치는 것도 김건희의 의도예요. 그럴 것이 있죠. 네. 까불지 말라고. 네. 그래 좋은 말 할 때 나 쪽으로 와. 뭐 이런 거 있죠. 이 총선 개입을 터트린 게 한동훈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싸워야 돼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지금. 넌 죽어. 제일 먼저 죽어. 오히려. 제가 그 계속 하잖아요. 네. 반국가 세력 1순위는 한동훈이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뉴스토마토가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대표께 묻습니다. 저 기사가 얼마나 의미심장한 기사인 줄 아십니까? 뉴스토마토가 총선 개입 단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텔레그램 메시지 다 쥐고도 까질 못하고 있어요. 왜 못 가냐. 누군가가 발을 뺐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추정되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여기에 제보를 한 쪽이 발을 빼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상황 때문에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딱 찍어가지고 국장이 직접 기사를 쓴 겁니다. 너 뭐 하는 거냐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싸워야 될 때 뭐 하고 있는 거냐?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는 이 사진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 분석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